추출팀. 아, 추출팀이 제일 낫지 않나? 정보팀. 정보팀은 그냥 뭐 이건 나중에 해도 될거 같고. 카드가 구려서 예지사. 복지팀으로 추출팀 얘네들이 이제 초반에 쓰기 편한 애들을 넣자. 아, 그래도 정보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정보팀 못 참지. 모든 적에게 20 피해를 줍니다. 불 많이 보고 증축부터 하자. 어서세요. 성냥 메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 사랑 반갑네. 이거 장례 놓고 싸그리 다 지워서 압축덱 짤 수도 있겠네. 카드 보상이 한장 늘어납니다. 내 체력도 안 보임. 이것이 고증이다. 원작도 이렇지. 부주화. 부주화 좋은 덱이네, 이제. 왜안 죽어? 약한 팀은 너무 약하다, 근데. 뭐, 여기서 밸런스 기대하면 안 되지. 재추출 사용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두레박을 들고 있으면 모든 카드와 카드 보상이 강화됩니다. 얘네들 깨시 있잖아. 어쩌면 좋죠. 나 죽는다. 야, 잠깐. 아씨. 그걸 태우면 어떡하냐?
중아. 아이고 벌레 고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순서 어떻게 바꾸다 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야씨 무빙바 연구원에서 접 이것도 개쓰레기더만 이거 답이 없던데 이거 이것도 좀 답 없고 그나마 살까니언이나 한가? 100개 하나 뽑아가지고 100개 전이나 해보자 힐 좀 주세요. 아야. 와, 나 죽을 뻔했네. 둥지. 감염된 카드는 본래의 효과를 잃고 소멸을 얻습니다. 녹사. 피해를 13 줍니다. 100개다 100개. 두레박을 가지고 있다면 대개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마다 25골드를 얻습니다. 근데 그깟 골드가 지금 무슨 소용이지? 손에 있는 카드 중 최대 엑스 플러스 한 장을 소멸시키고 비용만큼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진 게 없어. 불편하다. 녹아내리는 사랑. 아니, 백야 좀 줘봐요.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뽑은 카드가 공격 카드라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고 반복합니다.
아, 사랑 강화해야 되기구나. 나 지금 멀티 텐데. 카드들의 비용만큼 카드를 뽑는 건 아니네. 텍스트에 깔리게 적어놔서 어떡하지? 다시 할까? 불세다. 사랑뜰. 불세와 사랑뜰. HP 탄환을 사용해 주십니다. 어우, 잠깐만. 쟤들, 나 지금 수비카드 마땅한 거안 떠서 수비카드가 없는데. 죽는 거 아니야? 이걸 사래. 이거 써야 했는데. 왜 발동 안 돼? 아까는 발동 됐지 않아? 깃털 탄환. 턴 시작할 때 기준인가 본데. 아니, 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탄화는 잘 꺼놔야겠네요. 이번엔 또 된다. 그러니까 이게 턴 시작할 때 해놔야 되나 본데. 야, 불세 3코 스트 됐다. 살점 우상 얘는 왜 희귀지? 저게 희귀할 정도인가? 아,
저것도 재수술이 되네. 근데 아이템 중에 마땅히 쓸만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내장의 표식이 남습니다. 표식이 제거됩니다. 세 번째 턴 종료 시 남은 카드 중 하나를 어린왕자 마이너스 1로 변신시킵니다. 그 외의 표식이 남은 카드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모든 카드의 비용이 감소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넣어볼까? 토마스. 흑 혼란. 혼란 끝남. 이것도 뭐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거 강화 효과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던데. 어린 왕자. 그러면은 표식 카드를 다 쓰면은 소멸도 안 받고 그렇게 쓰기 어려운 카드는 아닌가 이게? 혼란도 저걸로 풀 수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조금씩 달라. 불이 몇 개 들어와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데 나와 있기로는 똑같이 나오네. 드로우 좀 넣고 하면은 어린 왕자 쉽게 쓸 수 있지 않나. 불새 빨개졌다. 어린 왕자 때문에 이제 사랑 0 코스트 만들었는데 대충 유스 디티아 갈기면 잡을 수 있겠지. 가시 데미지.
불소녀 들고 올까? 근데 불소녀는 코스트 때문에 안 되는데. 저 친구 체력이 몇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데미지 안 입지. 금속화 21. 뭐야, 잡았네. 사랑대기 세구만. 백야 빨리 찾아보자. 데카포 백야 마렵다. 체력 안 보이는 거요. 다른 거 먼저 찍었습니다. 백야 어디 갔냐? 백야, 백야 마렵다. 백야. 불새도 안 만나가. 노이즈. 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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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야. 백야 잡고 싶다. 아, 백야. 부조화 선천성. 부조화에 부조화를 두 장 넣으면은 나머지 부조화가 트롤 하자니. 보다. 지워 이거 필요 없어. 정보 팀색. 저딴 걸 지금 이딴 걸 제안서라고 들고 온 겁니까? 그따구로 할 거면 짐 싸서 로보토미에서 나가십시오. 0코가 3코 되고 그런 식입니다. 나 이거 왜 켜놨지? 불새 주작작 주주작. 날아오라 주작이여. 정보팀 좀 찍자. 아휴. 아니 이거 찍는 거 아니지? 아씨. 아 포인트 뻘로 날렸네. 빨간 맛보다 세다. 아이고 녹빛.
코스트 뒤집는 걸 여러 번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카드를 5장 뽑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젠장할. 어떡하지? 리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주화를 두 번 써버리니까 망했네. 지금 혼란 상태야? 잠깐만. 어떤 놈이 나한테 혼란 걸었어? 누구야? 띵. 제어불가 피해를 오입습니다. 소멸. 그래도 얘는 쓰면 없어지는구만. 투작. 아, 님 그만 뽑으세요, 제발. 왜 내 뭐 잘못 봤어, 또? 비용이 1 증가할 때마다 피해량이 8 증가합니다. 아니, 그니까 12뎀이니까 죽었네. 까불지 말고 정보팀부터 해야겠다. 미안해요 정보팀. 믿지 못했던 내 잘못입니다. 추출팀 빨리 키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스팀 서버가 터졌다고요? 세상에. 정보팀 꺼져. 해고야. 자넨 해고야. 스팀 새벽만 되면 맞가드만. 뭐 공격받는 거 아니야? 추출팀. 상점 커뮤니티 다 막혔어요. 부주화 덱을 짤까? 일단은 힐부터, 힐 탄환부터 열자. 캐릭터 기본 카드에 방어 카드가 없어가지고 자꾸 쳐맞으니까 피 걸리면 안 돼. 록 포인트로 부서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보상 한 장 더. 재추출 기프트 분화 이거부터 하자.
HPN 탄환. 부조화덱 할만한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3포스트 카드들이 되게 성능이 좋더라고요. 나 힐했어야 했는데 힐 안 하고 있었네. 다 썼네. 바본가. 아이 깨시로 잡을까? 아 뭐하냐. 다 쓰면 어떡해. 아이 깨시로 잡아씨. 탄이 없네. 손목 끝에 노이즈. 아유 제대로 된 게 없네. 어떻게 하냐.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합니다. 시선이랑 황혼 강화되네. 정보팀 체력과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드디어 마찬가지. 강화 한 번 더 해야. 추출팀부터 할까? 나 저거 기프트 분화 부터 올리고 싶은데. 3R로 스타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서세요. 재추출. 이제 모든 카드가 강화됩니다. 소리 들을게 크네. 죽어라 완전식품. 밀원 먹방. 발광 팔찌. 만족은 순간이지. 모든 카드를 무작위 카드 더미에 섞어 넣습니다. 두 번 이상 사용하면은 두 장을 소멸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뭐야 이거 준에 많이 쓰면 그냥 다 소멸되는 거 아니야? 개꿀유물 아님? 근데 무작위라서 필요한 거 타겠지? 란듐. 거미봉오리.
뽑을 카드 더미 메뉴의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킬 때마다 뽑는 카드가 증가합니다. 이 카드를 뽑으면 손에 있는 다른 무작위 카드 한 장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부질없으니 그냥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형이 엘리트 전하면 유물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련 이기면은 주는 거임.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공격 카드라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고 반복합니다. 이거 아닌가? 저거 무한 안 되나? 어떻게? 어떻게 잘 이어붙이면 무한 안 되나? 히오스 떴다. 남은 에너지만큼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유기피입니다. 남은 에너지가 없다면 소멸시킵니다. 손에 카드가 없다면 피해를 입습니다. 히오스. 힐. 두장 탄다. 히오스. 적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두레박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마다 골드를 얻습니다. 저거 언제 먹냐? 명기. 환상체를 추가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보스는 히오스로 잡아야겠다. 이거 그냥 안 되나 쓰면 돼요. 이거 왜 그게 안 되지? 왜 한 번밖에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안 써도 적용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덱에다가 히오스 여러 장 넣어놓으면은 어허. 황혼.
환상체가 스킬 파종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지멋대로임. 손에 있을 때 모든 카드가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은 카드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 카드가 손에 없을 때 선물을 받은 카드들을 사용하면 그 카드는 소멸하고 피해를 요구 입습니다. 극한 압축 덱에서 쓸수 있는 카드인데. 해류. 지금 이게 무슨 덱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랑으로 히오스 복사해볼까? 왜 형질? 축커는 절대 안될것 같아. 이 캐릭터는 축커 안될것 같아. 정확히는 이 캐릭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드라서. 이 모드는 축허로 답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아까 가시는 안 맞았는데, 얘네는 떨어지잖아. 이게, 난 모르겠어요. 아, 난 모르겠다. 환상체라서 지멋대로여도 고증이라서 괜찮아. 환상체가 그런 거지. 됐다, 푸별 복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코스트 더 늘어나네. 미쳤다. 푸별 덱 짜자. 재밌겠다. 징계팀. 히오스 덱. 먹을 게 없네. 그냥 안 받으면 안 될까? 괜히 눌렀다. 바리케이드 들고 다니까. 도와줘요, 푸른별. 쟤네도 시야처럼 많이 때리면 앉아있나? 그건 아닌가. 영 코스트 만들면 데미지 입으니까 조심합시다. 아, 서순인데 이거. 실전 압축 히오스. 답이 없어. 그지 같은 것만 줘. 원래 환상체는 그지 같은 거니까. 부주아. 부주아가 환상체 코스트도 뒤집나?
아무튼 쓰지 말자. 아, 나 깜빡했다. 히오스 깜빡했다. 핸드 뷰 만드는데. 세상에 개아프네. 가시는 안 받는데 탄성은 받음. 복지팀 강화해서 드루 늘릴까? 이거 넣자. 소멸시키면 영 채워주는 거. 회절도 넣고. 영코스트 만들면 히오스가 이놈한다. 덱 되게 특이하네. 덱 파워는 그렇게 안 약한 것 같아요. 42딜씩 나오니까 한 턴에 거의 뭐 200, 300 이렇게 데미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손목끝 개랑 저거랑 연계가 되나? 검사기. 니카포 손목 끄게. 아니 다카포. 다카포. 아, 소순이다. 정말 세요, 무려. 거기 왜 그 효과가 붙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 부상 지워줘요. 아씨, 여기도 배기가 있습니다. 코스트 다 쓰면은 푸별이가 부상 지워주지 않을까? 잡았다. 푸별색 다카포.
여기 있다. SP2탄원이 카드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카드 소멸시킬 수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쓸데없이라고 해야 하나? 쓸데없이 쓸데없스스럽네. 손을 대가는 거. 뭐야? 소멸 압축되기 가능하다는 점이 또 새롭다. 어우, 힐량 오지네. 눈의 여왕 하나 넣어도 데미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뭐 히오스 있는 거나 잘 쓰자. 아이스크림. 잠깐만, 이거 아이스크림 히오스 하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모든 적의 최대 체력이 감소합니다. 매턴 시작 시 일정 확률로 소멸된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외형질이지? 실망. 뒤쪽이 다 필멸자야. 저 해골도 환상실 아니야. 저 해골도 환상체 같은데. 회절 다 갚아보자. 근데 왜 제거가 안 되지? 나 제거 가능한 거 찍지 않았나? 아, SPE가 제거구나. 야, 뭐야, 왜 손으로 가져온대? 아, 그 특능 떴네. 다 갚고. 그럼 이제 사랑 히오스 한 다음에 다 갚고로 또 사랑 히오스. 사랑 히오스라니까 말이 이상하네. 또 사랑 가져오고. 예, 푸별 다카포만 해도 킬각 아니야, 이거. 오. 오, 재밌다. 푸별덱이다. 장하다 김히오스. 테레지아, 이게 6장 쓸 때마다 아니다, 매턴 한 장 추가들 후에다가 6장 쓸 때마다 어지러움 넣는 건데 지금 덱에서는 딱히 지금 덱은 카드를 좀 많이 쓰니까.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 빠바빠빠빠빠밤.
모든 적의 최대 체력이 감소합니다. 클리포트 간섭 역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코스트 곱하기 6됨. 토마스 저거 꽉 차면 전체 50됨. 조집니다. 아, 이제 추가할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모든 적의 최대 체력이 감소합니다. 이건 아까 이제 징계팀 카드 강화해서 재건해야겠다. 에, 부서 증축 그냥 대충 하가. 클리포트 간섭 역장. 이거 필요 없지만 쓰레기던데. 징계팀 세 장을 소멸시킵니다. 녹색 줄기, 추출팀, 빨간포. 히오스 뺏기면 큰일 난다. 사랑 히오스 황혼 다카포. 사랑인데 왜 카드가 한 장이 아니야? 뭔데? 제안서였어? 아니, 여기 배경에 사랑도 있길래. 히오스 접습니다. 히오스 접었다. 시선이나 쓰자. 이거 징계팀이야? 이거 사랑이지? 이건 뭔데? 이게 징계팀이구나. 시선 너무 많은데 하나 지울까? 회절 지울까? 이건 뭔데? 이건 사랑이야. 황혼. 손으로 가져올 카드를 선택하세요. 다카포. 황혼. 황혼. 힘 18, 민첩 18. 그냥 토마스 불러서 토마스로 잡아도 되겠는데? 사랑 갖고 와봐. 에이, 토마스 여기에요. 토마스. 까미엘. 한방 쏴줘요. 시원한데. 징계팀 강화하자. 황혼 골드러시.
실낙원 여러 번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거 분홍 쓰면은 히오스 공격력 올라가나? 근데 그래도 안 할래. 딜은 충분하니까 다른 걸 채워야지. 그리고 백야 좀 나와라. 백야 때려잡게. 별소리로 들어봅자. 로보톰이 몰라도 이 모드 할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승낙업. 백야 언제 나오냐? 백야랑 한판 떠야 되는데. 이거 우클릭하면 백야 안 나오나? 백야 있을 때 우클릭 써야 되나? 실낙원 강화하면 꺼진다고요? 아! 여기 계시는 또 데미지를 입네. 지멋대로요. 사랑 히오스 별의 소리. 손으로 가져올 카드. 뭐야, 내 코스트 다 어디 갔어? 아, 엑스 코스트 카드였지? 이런 젠장. 아씨, 개 무섭네.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왜 안 나오지? 징계팀은 소멸된 카드덤이 안 들어가네. 징계팀이 아니라 저거. 저거 계속 복사해서, 그니까 사랑으로 복사해서 스톨링하면은 카드 파밍 무한으로 되겠네. 사랑 같은 걸로 복제해놓으면은. 가자, 토마스 대구아. 로보톰이 오다가 토마스 오면은 혈압 올라서 뒷목 잡는다. 순화됐네.
황혼 황혼 다가보, 황혼 사랑 다가보. 세 마리 모아도 있습니다. 공중제비 같은 카드 없나?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곰풀이. 공중제비 냉정함 역할 해줄 카드 없나? 들은 거 없네. 저백실이라 돈이 없다. 별의 소리 괜히 넣었어. 저거 안 좋네. 아까 보스를 코스트 하나를 안 챙겨놨다. 실수했네. 사람 푸별 다카포 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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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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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뜨자 나오라고 빠 백야 색 쫄았냐 빨리 안 나와 한판 뜨자 뽀큐버스 넣을 걸 그랬나? 이거 잡을 수 있겠다. 황혼 줄기 추수풀팀 징계팀 다카프 사랑 한 장 더 뽑으면 좋겠는데 사랑 히오스 다카포 히오스 다카포 히오스 아니지 뭐야 이거 뭔데 모임 이거 모임 밑에 추즈라고 밖에 안 떠. 뭔데, 너 누군데? 안 돼! 바보야, 다 되었어. 코스트 영 만들었어. 200의 카운터는 지능이었고
대게 카드 세 장이나 추가할 수 있다. 드로 카드 없냐? 아, 한 판 뜨자, 사샤. 사도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소멸시킬 때마다 체력을 3 회복합니다. 5 이하의 피해에 면역이 됩니다. 이 카드 이외의 효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히지 않은 피를 입힐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턴 종료 시 체력을 4 잃고 소멸한 카드들을 뽑을 카드 더미 됐고 암뜹시다. 전투 중에 해야 되나 보다. 오, 사도다 사도.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사도 카드를 제외한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턴 종료 시 손에 있다면 사도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모든 적들이 사라지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태아 같은 형상의 생명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666이라는 그 글자가 숫자가 새겨진 금빛의 목걸이를 찬 모습이 눈에 띕니다. 모독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함뜨자 돼지야. 황혼. 탄환으로 이거 지우고 녹줄 다카프 해도 되겠지? 히오스한테 한 대 맞더라도 녹줄 쓰는 게 뭐야. 사도 꺼져. 사도 소멸시켜도 되나? 아씨, 야, 못했는데. 야야야야, 탔다. 사랑 탔다. 아이 미친. 이 카드와 백야가 모두 손에 있다면 사도를 제외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손에 있을 때 다른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소멸시킵니다. 다른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소멸시킵니다. 턴 종료 시 손에 있다면 아이 도라이들. 아니 이거 안 돼, 안 돼? 40들이네. 소멸 안 먹는데. 다 사도야 도라이들이.
환생체라서. 소고하구야. 회절. 사도를 다 조사버려야 되나? 사도 개맞네. 죽어라 히오스다. 으아. 별거 아니네. 실낙원 백야의 피해 면역이 5만큼 증가합니다. 백야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16 얻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누구도 모르며 어디에도 없다. 여기 적혀있는데 임마 멍청아 폼 잡지 마라. 백야의 피해 면역이 5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백야 전도 했고 다 했구만. 아이 깝치지 마라. 너 썼잖아. 덱리스트 못보게 하지마라. 어이씨 새 잡았어요. 사도 자꾸 넣네. 애 지워야겠다 이거. 에 저거 조져도 사도 계속 뽑네요.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10 이하의 피해 면역이네. 소멸한 카드들을 뽑을 카드 더미에서 꺼놓습니다. 오호라. 히오스랑도 상성이 괜찮구만. 히오스랑 베게랑 싸운다. 사도 다 쓰면 이제 리필 안 된다고요? 코어 지금 다 하지 않았나? 최대 체력이 두 배가 되고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기록팀 지금 달려도 코어 억제 보상은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밖에 할 게 없네. 아, 위선이다. 코어 억제 다 했을걸요? 야, 사도 그만 쳐놔, 임마. 뒤질래? 뒤질라고 그냥.
나가. 요스. 다카포. 네, 저거 뒤졌는데 왜 자꾸 사도 쳐넣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만. 상점 주인 맛을 보여줘야겠군. 근데 이거 돌리다가 실수로 실수로 코스트 다 쓰면은, 아니 핸드 다 쓰면은 푸별 장당 12뎀 쳐맞고 바로 고래 보겠네. 범액질이라 제거도 안 된다. 미국 간다. 나비 하나 꺼내야 되나? 장례 치러줄까? 열쇠 다 모으는 건뭐 없나? 열쇠 다 모아볼까? 할 짓도 없는데. 야, 베개야, 깝치지 마라, 진짜. 베개야, 사용 효과가 뭐지? 아, 여기지? 대결을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16 얻습니다. 야, 방어도 16이면 개쓰레기네. 답 없는 색. 죽어, 그냥. 나가. 징계팀 맛좀 봐라. 대기하색. 아무것도 못하죠. 대기 세긴 센데 좀 불안불안하다. 기록팀 포션 슬롯이 하나 추가됐다. 장례. 백야 이제 가자. 응? 가자. 오늘이 백야 장례식입니다. 가냐? 갔다. 백바 간에 가서. 아, 잠깐만. 젠장.
에반데. 다시 들고 올까? 시간 되돌릴까?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나비 뭘로 지워? 탄환으로 나비까지 같이 지울까? 지워졌냐? 지워졌다. 뭐야, 징계팀도 지워졌어? 이런 미친. 그러면은 징계팀을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탄환으로 일단 백야 컷하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지워야겠네. 아이, 다시 튀어나왔어. 도라이색. 백야 컷했는데 사도 때문에 다시 튀어나왔어. 다카프로 일단 컷하자. 일단 징계팀 빼놓고, 일단 빼놓는 게 맞지. 이제 나비 뽑아야 되니까. 잠깐만, 탄환 두발 남아있지. 아직 두발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카포 돌리고, 뭐가 좋은 건데 이거? 소멸이야. 나비 뽑기 전에 일단 소멸 카드 빼놓고, 소멸 카드는 잠시 덱에서 빠져 있고. 생각보다 탄환이 많은데, 야, 이거. 탄환이 왜 이렇게 많지? 어떡하지? 야, 탄환 너무 많은데, 탄환 왜 이렇게 많냐? 됐다. 아, 확인 누르면 안 지울 수 있나? 자, 이제 그러면은 장례식에 장례식을 치러야겠지? 아, 별소리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별소리로 탄환 없애고, 탄환으로 마지막 장례식 하자. 오케이. 깔끔. 나비색 무대를 휘저어놨네. 야, 사도 뭐야 이거?
무사도 그냥 같이 가. 같이 가면 안 되나? 사도랑 같이 해요. 사도랑 나들이 가자. 사랑 푸별 베개색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저거 배경음악도 지가 끄네. 돼지 같은 놈. 사랑 푸별 실낙원 손목끝개. 손목끝개랑 히오스랑 쓰면 세겠다. 근데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라서 다음 턴 넘어가면 됨. 아, 그것도 해볼 걸 그랬다. 단악수선이랑 베개랑 붙여볼 걸. 그거는 콘솔로 해볼까? 베개 한번더 뽑으려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폭력, 족쇄. 불사조. 전투 후 카드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잠만. 심장. 아, 히오스. 히오스가 안 빠졌다. 왜지? 히오스 0 코스트면 뭐더라? 왜 코스트 없어졌지? 사도 때문인가? 일단 히오스를. 아니, 내 덱에 탄환은 왜 이렇게 많어? 왜? 아, 모르겠고. 띵. 사도 뒤졌으면 뭔데 너? 윽둥부셔. 뭔데 저거 누군데? 뭐하는 놈이야? 야, 너 누구야? 이게 진짜 환상체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일어나고 있어. 눈 덤비는 듯.
팀. 히오스 복제. 생각해보니까 위선이랑 푸른별이랑은 안 맞네. 뭐야 이거 환상체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충격 공포 기계. 히오스에 들어가는 카카. 탔어. 인상적이네요. 코어 억제. 푸른별 3코스트라니 이거 좀 아니잖아. 푸별 0코스트면 2장 소멸이지. 중요한 거 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공중에 떠 있는 거 불편. 야, 코스트 사기치지 마 임마. 엄마 저거 사기치네. 상태 이상 해제탄 지금 들고 있어요. 회절, 회절, 회절. 히오스 코스트 적구를 났는데 고정돼버렸네. 탄환 가져와서 힐이나 좀 하죠. 아, 저만 잡으면 힐 되지? 그러면은 히오스 다카포 하면 되겠다. 근데 초반에 좀 버텨야 이기겠는데? 그리고 이거 백색 시련도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네. 사랑 히오스. 다카포 사랑 히오스. 아이 사도 내 댁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사도색 저거 분위기 파악 못하네. 누가 실세인지 모르느냐. 줄기 히오스 복제하고 방본의 회절에 다카포까지.
다음 턴에 확실히 잡겠네요. 드로우 금지 걸려있네. 딜은 엄청 세다. 그러고 보니 실과 바늘 되게 자주 본다. 실과 바늘. 아, 얘 핑핑인데. 아니구나, 얘 핑핑 아니네. 핑핑이 효과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는 값이 만들 것 같아요. 12장 쓰면 턴 넘기는 애 있었는데. 뭐야? 아, 영 코스트라서 버렸구나. 난 또 뭐 이상한 능력 있는 줄 알았대.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죠. 불같이 빗자리요. 효자카드입니다. 캐주엄 진짜 개사기임. 뭔데 이거. 잡았네 이거는. 기록팀이 빙핑이어서 저 깝치면 안 돼. 깝치면 고려본다. 사랑인 줄. 아, 뭐 다시 가져오면 돼, 기록팀으로. 히오스가 죽었습니다. 불가침 내 턴이나 있다.
묘지에서 가져오는 거 능력 겁나 사기인데. 뭐 죽을 일이 없어. 요거 히오스는 저거 로보토미 해보면은 진짜 히오스입니다. 그냥 아 소멸된 카드를 가져오는 거 아니었어? 아 이런 젠장. 아 뭐 제대로 뜨질 않냐. 이거 탄환이지. 사도 컷. 아이씨 그걸 왜 써있나. 야 큰일났다. 이건 코스트다. 이런 그지 같은 다 산다. 대기 하나 남은 거 뭐지? 대기 푸른 별 하나 남아 있네. 히오스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사랑으로 불가침이 겁내 많아서 딱히 죽을 일은 없겠다. 남았길래 반사들인 줄 알았네. 이 몸은 제약이 너무 많아. 저거 어디 갔냐? 복제팀. 비나 존 비나 빠빠바빰 빠빠바빰. 야 자야야야 빨리빨리 때려. 잠깐만 온다 귀여운다. 야야 저거 잡어. 야야야야야 야 온다 으 턴제 게임에서 반칙 쓰네. 으어 굴레를 끊어내고 공포에 직면하는 눈. 아직 맞춰야 할 섬이 하나 남았어요. 와 미러전. 미러 갓겜이지.
사랑. 사랑으로 저거 가져오고 탄환으로 없애고 다카프. 에 뭔데 이거 추즈라고만 나오니까. 지금 뭔데 내가 쓰는 게 사랑인가? 그 다음이 탄환인가? 이거 탄환이지. 어! 야, 사도 쏴 죽여. 안 믿는다니까요. 앞에게 안 믿어요. 베개 같은 거 믿지 말고 우리 히오 사자. 베개보단 히오스지. 아,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냐. 다카포. 흥미롭네요. 제게 정말 훌륭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응, 이미 받았어. 끝. 아, 이제 백야도 봤다. 불새 남았나? 이제 안 본 거 없지. 아, 저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백야를 만나고 나서 해고를 쓰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그냥 콘솔로 해보죠. 그냥 까먹었어 내가. 이거 환상체 번호 아시는 분 있어요? 단악수선이랑 백야. 열쇠가 의미가 없네. 열쇠 모아봤자 의미가 없네요. 베개랑 단악수선 환상체 번호 뭐지? 안 나오네? 번호 제대로 맞으면 나오지 않을까? 아닌데 이거는. 뭐야? 어떻게 넣긴 넣었네요. 좋다, 해보자. 한번 뜨자.
모독한다. 아니 이럴 수가. 깨어나고 나섰어야 되나? 아니 이럴 수가. 똥 모드였잖아. 아니 아무튼 안 되네.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네. 아니면은 아이씨 야 아이 이런 거는 쓸데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불가침부터 먹고. 왜 안 돼요? 12번째 사도세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12번째 사도 저거 뭐죠? 로보토비를 잘 몰라서. 해골이 있을 때 12번째 사도 쓰는 건가? 뭐야 없어졌어. 12번째 사도가 해골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 또 뭐 해봐야 되지? 해볼 거 다 해봤나 그러면? 나머지 333도 해줘요. 젠장. 불새. 종말했습니다. 기도해서 사도덱 받는 것도 있던데. 아니 인마가 자꾸 아니 이상하대서 고증을. 기도한다. 덱이 사도덱으로 교체됩니다. 기도 외의 수단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덱 졸라 약함. 진짜 엄청 약함. 커. 사도덱에서 그나저나 해골 먹으면 어떻게 돼? 999대민 내 체력 1200개들은 살겠네. 그런 방법이? 해골 여기서 해골을 쓴다면? 아무 효과 없네. 뭐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백야 여러 번 잡을 수도 있나? 보라색 웰치스.
이 모드에서는 거꾸로 가는 시기가 별거 없나? 포도 맛이다. 잠드는데 둘이 같이 자고 있어. 그냥 세턴 자는 건가? 잘 잤다.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오 신기하다 이것도. 저런 거 어떻게 구현했지? 사도덱 솔레약해. 베개한테 시계 수업을 걸 그랬나? 아무튼 다 해본 것 같은데 불새 뭐 중요한가? 그냥 이걸로 먹으면 안 될까? 획득하거나 휴식할 때마다 모든 체력을 회복합니다. 비용 3 불새를 사용해도 최대 체력을 잃지 않습니다. 불새를 사용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불새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불새 덱 할 만한가 그러면? 이게 재생도 들어오잖아. 이 정도면은 로보토미 모드 즐길 만큼 즐겨본 것 같네요. 나 이거 안 써봤네, 먹어놓고. 되게 초반에 먹었는데.